안녕하세요. 제니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나박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입맛 개운하게 해줄 나박김치입니다. 무는 750g을 나박나박 썰어줍니다. 알레추는 700g으로 적당한 크기로 썹니다. 배추와 무 썰은 것을 섞어줍니다. 소금 2큰술로 절입니다. 씻어서 절이는 거기 때문에 절여진 다음에 씻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1개, 배 1개, 마늘 1큰술, 양파 1개에 물을 200cc 넣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다른 것을 결음망에 걸러줍니다. 고춧가루 5큰술을 넣고 고춧물을 우려냅니다. 쪽파도 썰어줍니다. 길이는 2cm 정도 길이로 썰면 좋겠습니다. 당근은 모양을 내서 썰어줍니다. 당근과 썰은 쪽파를 넣고 물 2리터를 붓겠습니다. 소금 1큰술을 더 넣겠습니다. 싱거우면 조금 더 넣어도 되겠습니다. 우려놓은 고춧물을 넣어줍니다. 생강청 1/2큰술을 넣겠습니다. 매실액기스 3큰술을 넣겠습니다. 설탕 1큰술 넣습니다. 맛있는 나박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